네, 여기는 나브이 사무엘이라고 하고요. 기브온 산당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곳입니다.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런 기브온 산당이라고 추정되는 그러한 곳이고요. 자, 여기 건물인데 이 건물 아래 사무엘 선제 무덤, 기념 무덤이 있습니다. 나비가 히브리어로 프로페치고요. 선지자는 뜻이고 사무엘은 선지자 이름이죠. 지금 고고학적 유적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자, 여기가 기브온 산당이라고 추정되는 곳이고요. 그다음에 저 앞에 보이는 그 언덕이 기브온입니다. 기브온. 그래서 기브온 거민이 여호수에게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나 빵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우리는 먼 곳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화친 조약을 쳐냈던 위장으로 쳐냈던 기브온 거민이 살았던 곳입니다. 네, 여기가 기브온이고요. 그리고 여호수아 아모리 다산이 싸울 때 다른 아얄론 골짜기 머물렀고 태양은 여기 기브온 위에 머물렀었던 그런 중요한 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. 기브온. 예루살렘 북쪽에 약한 7km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. 기브온입니다.